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 화면이 열립니다. 화면 하단으로 이동해서 왼쪽에서 두 번째 앱을 터치합니다. 앱이 선택되었으면 화면 상단으로 이동해서 앱 및 게임 여기를 터치합니다. 하단으로 키보드가 표시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하단으로 키보드가 표시되고 영어로 COOV라고 입력을 하거나 한글로 쿠브라고 입력합니다. 쿠브라고 입력한 검색 내용이 아래로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질병관리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합니다. 만약에 검색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검색어를 입력하고 키보드에 있는 돋보기를 터치해서 검색합니다. 지금은 검색된 내용 위에서 터치합니다. 아래로 이동해서 설치 버튼을 터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버튼은 열기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설치 버튼이 열기로 바뀌었습니다. 쿠브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쿠브 앱을 열기 위해서 열기를 터치해도 되지만 열기를 터치하지 않고 스마트폰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취소 버튼을 여러 번 터치해서 현재 화면을 종료합니다. 쿠브를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한국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터치합니다.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선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금과 같은 페이지는 5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건너뛰기를 터치해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다음을 터치해도 됩니다. 지금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다음을 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확인을 터치합니다. 접근 권한 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에 있는 확인을 터치합니다. 개인정보 약관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에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하단으로 이동해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에 있는 본인 인증하기를 터치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을 확인한 다음 하단으로 이동해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본인 인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부분에서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통신사가 어딘지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왼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통신사 표시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통신사를 찾아보고 아래에서 이용 중인 통신사를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통신사를 선택할 때 지금 보이는 삼사통신에 직접 가입이 되어 있으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접 가입되어 있는 삼사통신이 아니고 알뜰폰을 통한 삼사통신에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알뜰폰을 먼저 터치한 다음 화면이 바뀌게 되면 삼사통신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입한 삼사통신을 선택하면 됩니다. 통신사가 선택되고 아래 부분에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사항의 전체 동의합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터치하거나 왼쪽의 네모 부분을 터치해서 체크 표시를 합니다. 선택이 완료되고 바로 아래에 시작하기를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상단 부분을 보면 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름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에 숫자만 입력한 다음 확인을 터치하면 됩니다. 지금은 패스를 이용하지 않고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화면을 끝까지 위로 올려줍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문자로 인증하기를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름 아래 부분을 터치해서 이름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아래 부분을 터치해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가 입력되었으면 오른쪽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자리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는 1, 여자는 2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을 터치해서 휴대폰 번호의 숫자만 입력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항목은 보안 문자입니다. 아래에 있는 보안 문자를 오른쪽에 있는 보안 문자 입력 부분을 터치해서 입력합니다.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자 하는데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새로 고침이 있습니다. 이 새로 고침을 터치할 때마다 아래에 있는 보안 문자가 바뀌게 됩니다. 터치했는데도 구분이 어렵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안 문자가 바뀌게 됩니다. 보안 문자까지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이 지금의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가 입력되어 표시됩니다. 바로 아래에 인증번호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을 보면 3분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3분 안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온 인증번호 6자리를 확인하고 숫자 6자리 입력 여기를 터치해서 입력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 상단으로 이동한 다음 알림줄에 손가락을 두고 아래로 내립니다. 다음과 같이 받은 메시지가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화면에서 오른쪽에 인증번호 6자리가 모두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고 인증번호 숫자 6자리를 확인합니다. 다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숫자 6자리 입력 여기를 터치해서 앞에서 확인한 6자리 번호를 입력합니다. 화면을 조금 위로 올려보면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확인을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아래의 내용도 표시됩니다. 하단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발급받기를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표시됩니다. 하단으로 이동해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백신을 접종했다면 증명서 발급이 진행됩니다.